여러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만화나 SF 영화 속에서만 슈퍼히어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 덕분에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초능력을 부여해주는 도구 랭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스포크의 방탄 양복. 캐나다의 양복점 게리슨 비스포크사는 경량 카본 나노 튜브로 만들어진 방탄 양복을 제작했습니다. 이 양복은 개별 주문을 받아 제작합니다. 비스포크사의 많은 고객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나 그와 유사한 산업의 거래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양복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복에 사용된 소재는 케블라보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유연성이 있는 반면 총알에 견딜 정도로 강합니다. 이 기적같은 양복의 가격은 2만 달러입니다. HAL 수트. 이것은 헐크 같은 파워를 갖게 해주는 외골격 로봇 수트입니다. 사이버 다인사의 HAL 수트는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무거운 물건도 옮길 수 있도록 초인적인 힘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트는 네트워크 센서로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75kg의 수트가 장착한 사람의 의사대로 움직입니다. 파이로 파이어 슈터. 만약 여러분이 엑스맨의 파이로처럼 파이어볼을 던지는 것을 늘 꿈꿔왔다면 이 도구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파이로 파이어 슈터를 손바닥에 장착하면 파이어볼을 네 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다른 손에 들고 있는 리모컨으로 조작한다고 하네요. 제트팩. 이브 로시라는 발명가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제트팩을 개발했습니다. 시속 257km의 속도를 내며 공중에서 6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트팩은 너무 많은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료 소비가 너무 많은 것은 모든 제트팩이 가진 문제입니다. 빠르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도구의 중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만약 물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트 블레이드를 손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자의 슈퍼파워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무려 59만 5천 달러나 하니까요. 만약 그걸 사용하고 싶다면 장갑복을 착용하거나 최근 소개해드린 비디오에 나왔던 보호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트 블레이드를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브레인 캡. 여러분의 정신을 갈고 닦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만약 정신의 힘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또는 무언가 다른 기묘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싶다면 이 발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릴랜드 대학의 전문가들이 생각해낸 브레인 캡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센서를 탑재하여 머리 부분에 장착하는 기기로서 사이버 다인사의 HAL 수트처럼 뇌파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뇌의 임펄스를 이용하여 컴퓨터나 컴퓨터에 접속된 다른 물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에이도스 마스크.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Royal College of Art, 영국 왕립예술학교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를 위한 도구를 고안했습니다. 에이도스 마스크는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강화합니다. 개발자들에 따르면 우리들은 늘 대량의 시각, 청각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중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강화해줍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정한 몇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을 경우에
에이도스 마스크는 다른 소음을 제거하여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또한 콘서트에서 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특정 악기의 음만을 분리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시력의 강화는 장시간 노출 촬영과 비슷합니다. 상이 최적화되어 마스크의 안경으로 송신된다고 하네요. 탈로스. 이것은 슈퍼히어로의 갑옷입니다.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의 마스크나 갑옷에 군 관계자들이 상당한 자극을 받아 이른바 아이언맨의 외골격 혹은 탈로스 수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착자의 운동성과 힘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탈로스는 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 전술적 공격 경량 오퍼레이터 수트의 약자입니다. 방탄사양으로 무기를 장비하고 있으며 장착자의 신체 상태 주요 지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탈로스 수트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볍게 밀면 이 수트는 그 미는 힘을 증강시키고 그 힘은 나무판을 파괴할 정도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트를 입으면 병사는 RPG 미사일을 마치 라이플총을 매는 감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투명 망토. 이것을 사용하면 정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군인들을 숨길 목적으로 군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어쩌면 앞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져서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카멜레온처럼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은 빛을 굴절시켜서 밑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이 소재를 오해하기 때문에 도구를 통해 반대편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파이더맨 도구. 어디라도 기어오릅니다. 가까운 미래에 안전장치 없이 좋아하는 어떤 고층 빌딩에도 기어오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연구자들은 표면에 달라붙기 위해 물의 표면 장력을 사용한 손바닥 크기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나무, 벽돌, 그리고 유리에도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도구 개발 시에 연구자들은 딱정벌레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 벌레는 다리의 앞부분에 있는 기름방울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수직면에 달라붙어 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스파이더맨이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기술은 거미가 아니라 이 딱정벌레 덕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도구에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강하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디바이스를 필요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는 반작용의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바이오닉 아이 아르고스 2. 수십 킬로미터 앞에 있는 작은 물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초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싶다. 혹은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꽤 가까운 시기에 그런 기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컨드 사이트라고 하는 회사는 인공 망막 아르고스 2를 사용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 2는 눈에 들어오는 빛과 화상을 처리하여 뇌에 전달하는 시신경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와 신경에 연결된 임플란트로 구성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발명품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건 명암과 물건의 윤곽뿐이지만 세컨드 사이트사는 장래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고 합니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코멘트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만약 구독이 끝나셨다면 새로 나온 저희들의 재미있는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벨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이 채널로부터의 모든 알림을 받음에 체크해주세요. 세계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 매일 새로운 뉴스나 발명이 우리들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같이 보실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